캐슬어택 오늘은 성이 안 보이고 지금 바다만 보이는데요. 자들이 산성한다고 그러고 왜 바다에 가 있냐라고 싶을 텐데 오늘은 조선시대 수군기지 그리고 그 수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해안지방이 초토화됩니다. 그랬더니 고려에서 쓴 방법이 해안지방에서 섬을 소개시키는 거죠. 거의 해안가에서 50리까지를 소개시켰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소개된 데가 이런 거제도 같은 섬입니다. 특히 거제도는 일본서 배를 타면 제일 먼저 딱 도착한 데가 여기예요. 부산과 거제 사이에 조류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뒤가 진해인데 원래 저기에 그 일본인이 거주하는 삼포가 있었을 정도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거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평화로울 때는 이게 교류의 거점인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제1번의 침략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왜냐하면 왜구는 계속 쳐들어오니까 여기를 치안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거제에다 수군기지를 세워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제도에 해군기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제에는 여러 군데의 해군기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는 장목항, 과거에는 영등포라고 불렸던 영등포 성을 찾아왔습니다. 남해 안에 수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수군기지를 건설하느냐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자, 먼저 제 뒤를 보시면 바다가 엄청 잔잔하잖아요. 이게 거제도 지금 끝부분인데 주 물길에서 안으로 살짝 들어와 있고 저 앞에 저렇게 섬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잔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잔잔하면 되느냐?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경사가 있는데 여기 물속에 암초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모래, 여기 이렇게 모래사장이면 좋냐? 모래가 너무 많으면 토사가 들어와서 계속 메꿉니다. 여기가 너무 깊으면 옛날 배들은 물속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경사가 너무 급해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해변이 굉장히 넓잖아요. 야, 저기다 배 엄청 댈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 다 여기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방파제 쌓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거제도 사이 해로로 딱 들어왔을 때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왜구가 지나가면 이쪽 안쪽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앞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잡으면 되는 데예요. 그런데 경상 우영에 있던 가베랑 같은 경우는 거제도 저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본 함대가 거주하기엔 참 좋은데 지나가는 배를 잡기엔 또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쑥 들어오지 말고 넓은 쪽에 있어가지고 먼 바다를 다 볼 수 있는데 잡으면 되지 않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가 먼 바다 쪽으로 있으면 파도가 그냥 들이쳐서 이게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지만 저쪽에 나가면 물살의 힘이 상대가한테 강할 거고 옛날 지금처럼 콘크리트 방파제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으면 또 외구도 이게 다 보이니까 습격을 당한다고요. 그래도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게 저 앞에 섬 있잖아요. 섬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파도를 못 막아주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외구가 하는 게 밤에 와서 섬의 뒤에 숨어요. 조금만 돼도 거리가 좀 되니까 오다가 들키는데 바로 요 앞에 있다고 해보세요. 곳까지 와서 습격하면은 또 기습을 당합니다. 근데 이놈의 섬을 뭐 우리 마음대로 옮겼다 뺐다 할 수도 없. 요즘은 뭐 오다 보니까 바다를 다 갈아엎어갖고 정말 바다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옛날엔 지형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걸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입지를 찾기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수령이 답사하고 관찰사가 답사하고 또 주민들이 찬성하는 지역이 있고 반대하는 지역이 있고 결국 정승까지 내려와서 여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간신히 정해지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여기 수군기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역 바로 여기 영등포입니다. 요게 이렇게 성벽이 와서 성문이 생기고 여기도 이제 성벽 축되고 요 바깥쪽 약간 높은 데가 아마 옹성이었을 것 같아요. 요게 성벽이에요. 내가 지금 요건 줄 알았는데 이거야 이거. 이게 성벽이고 내 생각에 여기서 한 여기 정도가 성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쯤이 성문이고 여기가 성문, 그러니까 남문이죠. 그리고 요게 옹성이고 요렇게 저 위에 저렇게 옹성이 되는 거지. 야, 이것도 재밌구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성벽이 잘려서 이렇게 됐고요.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로가 성문 옆 따라서 이렇게 저기 성 중앙 도로 따라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옹성의 끝인데요. 여기 보시면 성벽이 그대로, 어우, 돌들이 꽤 크네. 저것도. 그러니까 성은 작지만 돌 사이즈를 보면 성을 지을 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돌들이 꽤 커요. 그리고 저기도 지금 벽이 그대로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옹성을 감아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옹성의 특징은 성문을 싼 게 아니라 성문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아놔서 성문을 공격하는 애들이 여기서 측면 공격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 성은 성벽 옆에 솥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죠. 이 정도로 높은 옹성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은 작지만 이게 워낙 외구들이 워낙 많이 쳐들어오고 결국 임진왜란 때도 제일 먼저 또는 삼포왜란, 을묘왜란 때도 제일 먼저 공격받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특전사기지. 아니면 왜 아프가니스탄의 미군들 보면 왜 적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군사기지. 뭐 우리나라 땅을 적진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그만큼 위험한 최일성 기지였기 때문에 성벽을 보면 이게 작아 보여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옹성 보면 아주 강력하죠. 왜구가 꼭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법이 없어. 걔들 야가가지고 뒤에 산으로 들어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쪽 길도 없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방어를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등포는 왜 중요하냐면 거제도로, 부산에서 거제도로 도는 초입이에요. 요 끝이 거제도 북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요 자리, 그러니까 1번 초소, 1번 초소가 영등포 진성이죠. 그래서 이곳을 지나서 호남으로 가려면 요 앞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항상 뭐랄까 공격을 제일 먼저 받는 지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영등포에 있던 군대가 잘 싸워가지고 압도적인 병력에도 불구하고 나흘을 버팁니다. 아, 나흘 버틴 게 뭐 대단해. 아, 10배가 넘는 애들한테 나흘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나마 여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뒤에도 준비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일본군이 여기를 한 번에 안 떨어, 아마 반나절이면 떨어뜨릴 거라 생각하고 공격했을 텐데 버텨주니까 부대를 분할해서 다른 쪽, 거제도 이제 다른 곳을 공격하는데 나중에 영등포는 함락당했지만 이 영등포를 수비하던 장군이나 주민들은 비난을 받지 않아요. 군대는 꼭 이겼다고 승리가 아니라 적의 목적을 좌절시켰으면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죽고 산다. 뭐 아, 스포츠 게임도 아닌데 이겼다 졌다에 너무 집착하는데 적의 작전이 이거를 반나절만에 함락하고 어디 어디로 간다는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4일을 버텨가지고 그 작전을 틀려지게 만들었으면 위대한 승리죠.